주말 때 다 잡았어요. 저 물림화학 1점 정도. 약대 하면 되겠다, 약대. 주말 때만. 아니, 나 생명, 맞아. 생명해야 돼, 약대. 물리화학. 물리화학 윤리로 뭐 할 거야? 그러니까 겨우지만. 물리대 가나? 공대 가나? 자. 이거 진짜 잘하는 거 아니야? 셔업하시고 쌤 이 아리따운 목소리가 점점 이상해져. 저 원래 보컬 왕이었는데 감사하면서 노래도 못 부르고 쟤 보컬짱이었는데 어반 자카파 뺨쳤었는데 쟤 헤드폰 할 때 얘기가 지금 6번 지금 바로 풀어보겠다. 너 자꾸 뒤로 일로 와. 네? 왜 자꾸 뒤로 오는데? 저기 밀리잖아 이거 자꾸. 아니 여기가 좋은데. 아 또 밀렸잖아. 이씨. 야 빨리 풀어. 6번 빨리 풀어. 6번 풀어. 아 진짜. 애들 저기 효보가 폐강되면 어떡해. 빨리 풀어보세요 바보들. 이건 지금 너무 계속해요. 쌤. 왜? 잘 알겠는데요. 뭐? 보지 마. 너 계속. 아, 쉣. 뭔 쉣은 뭐 쉣? 그냥 깨졌다. 야, 안 있어? 예, 근데 다시 해보니까 개 쉬운데요? 저렇게 두 번 틀리니까 사람이 나오고. 밑줄만 쳐치면 답이 나오나? 이제 하나 정도. 오늘 반드시 운동. 치킨 먼저 먹고. 화요일은 무참자를 안 열어. 뭐냐자? 어? 화요일은 무참자를 안 열어. 장사에서 복귀했던가. 복귀했다고? 프라이드 참 잘한다. DJ처럼 소통공주 하던데. 진짜? 화요일은 후참자 안 되는. 화요일 제일 슬픈 날이구나. 다른 치킨 먹는다. 어? 다른 치킨. 다른 치킨은 두 마리가 아니기 때문에 안 먹습니다. 호식이 뭐예요? 호식이는 맛이 좀 트렌디하잖아. 그래서 먹을 건데요. 먹고 있는데. 왜 그런 문제가 생겼을까? 그냥 이쪽 계신 이쪽 발법 그냥 와 힘들어 예준이랑 같이 다니면서 아 자꾸 뒤돌아가지고 자꾸 칠 거야 진짜 이씨 미쳤어요 저 오늘 이렇게 딱 이렇게 여기만 있는 거 알았어 물리꼭 선택해야 되나? 네, 저 아, 그래? 물리?
물리 잘해? 잘합니다. 아 그래? 쌤 물리 때문에 과학 포기했잖아. 물리 D등급 양 수능 2학년 다시 중학교 때 과학 양 중학교 과학이 양 나왔어. 쌤은 진짜 이 쌤도 과학에서 제일 싫어하는 사람은 줄. 예. 아니. 이거 중3 때 해준 일에 양은 놀라신다. 그러면은 작용하는 힘이랑 직각이면 일 성립 안 되는 거잖아. 맞지? 네. 그럼 무게가 30kg를 밀었대 몇 미터로. 그러면은 해준 일은 양이 뭐야? 중력이 작용하고 있으면은 0 아닌가요? 그래서 0이라고 해가지고 이렇게 양 받았어. 다 영어로 통해. 앞을 먹고 살았어. 너 먹을라서 그렇지. 너 비웃을 수 있는지 모르겠어. 틀렸어? 어? 이게 내신 친구들 리카이 어려운가 봐. 뭐요 뭐? 뭐? 과학 잘하다고 내신. 과학 잘해? 보일 때도 이때는 보일 찍었다가 쌤 지구과학 되게 잘하다가 그 별 밝기 등급 나오고 나서 절대 밝기는 몇입니까 문제를 왜 내는 거야 지금 중학생? 그거 수학 문제 수학으로 나왔어. 그리고 중2 때 수학 소금물 농도 겨우 지나갔다 했더니 중3 때 나와. 그거 이제 없어져. 그거 끝나고 2학기 되니까 이제 바닷물 농도 터밀. 에이씨. 쌤은 원래 의사 꿈이 있었거든요. 근데 수학 과학의 한계로 여기서 이렇게. 아 그래도 의사인 척하고 있잖아. 클리닉 하면서 영어 클리닉 써보면서 영어 환자들을 치료하고 있습니다. 우리 영어 환자 해림 도현 성준 치료하고 있습니다. 불치병이나 자 보겠습니다. 오늘 또 눈물나? Even when we do something, 우리가 무언가를 할 때 as apparently simple as picking up a screwdriver 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스크류드라이버는 스크류드라이버 뭐야 이거? 이거 공구. 자 근데 이거 봐봐. Apparently simple. 겉보기에 간단해 보이는. 자 에즈에즈 구문을 연습용으로 한번 봐주시고 이 스크류드라이버를 짚는 것만큼이나 간단한 무언가를 할 때 우리의 뇌는 무언가를 하고 있습니다. 자 단서 찾아야 돼요. 그러면 ISTJ랑 INFP. ESTJ가? ISTP예요? 그러면 쌤이 이런 거 안 맞는데 이 NP가 수능을 잘 본단 말이야. 그럼 피다이언이 지금 이 빈칸이 어려워하는 이유 수동적이어서 넣어준 것만 이렇게 받아먹어서. 김민지도 그렇지. 이 내신 잘 나온 애들 때. 근데 저 양반은 뭐지? ENTP. 그러면 수능 잘 봐야 되는데? 잘 보고. 자, 어제 어떻습니까? 자, 여기서부터 이제 단서 찾아 나갈 건데. We can literally feel. Literally 말 그대로 이 말. 우리는 feel things. 무언가를 느낍니다. With the end of the screwdriver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나사의 끝으로 무언가를 느끼고 있습니다.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오케이? 나사의 끝부분으로 사물을 느낀다. 라고 하고 있는데 자, 여기서 이 나사 분리계 스크류드라이버랑 thing이랑은 다른 거야. 다른 거 해석할 때 주의하시고 봐봐. 무슨 말이냐면 쌤이 분필로 이렇게 칠판을 감각하고 있으면 나는 지금 분필을 통해서 감각기관을 느끼고 있잖아. 이거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We extend the hand. 우리는 손을 뻗어서 holding a screwdriver. 스크류드라이버를 쥔 채로 We automatically take the lens, letter into account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자, take into account 이거 무슨 뜻이었지? 뭐 작년에 고1 때 했으면 take a into account
자, 무언가를 내 계좌 속에 넣으면 아, 무언가를 내 계좌 속에 넣으면 뭐야? 내 거다? 아, 어? 아, 약간 찌그러다? 어? 입금한데 마음에 두다, 마음에 두다. 마음에 두다, 고려하다, 야. 어, 고려하다. 자, 그러면은 우리는 글 자, 후자. 자, 여기 봐봐. 그 글을 되게 싸가지없게 썼는데 자, 후자라고 하는 건 물반이야. 스크류 드라이버를 쥐고 어떤 물건을 감각을 할 때 이 후자를 어디에 넣는다? 우리의 마음속에 넣는다라는 거. 이해됐어? 그 길이를 가늠한다라는 겁니다. 이해됐습니까? 그 길이를 가늠해 놓는다. 자, 그러면 레터? 아이고, 좀 잘못 읽었네요. 지시? 레터를 마음속에 둔다. 자, 그러면 이 스크류 드라이버를 쥐고 무언가를 쥐면 스크류 드라이버의 길이가 어느 정도 되겠구나 정도 생각한다라는 거예요. 여기까지 이해됐습니까? 아, 그러면 스크류 드라이버로 내가 무언가를 감각한다. 요거의 이유를 찾아내면 되는 거. 이해됐나? 자, 그러면 여기 단서 1이요. 여기 적어보자. 단서 1. 왜냐? 지금 문장 구조가 비슷하게 쓰여져 있거든. 우리의 뇌는 자동적으로 무엇합니다? 우리는 무엇합니다? 여기 들어갈 말이 take 이건데. 이건데 이거는 예시의 한 부분이니까 좀 일반적인 문장으로 찾아내시면 되는 겁니다. 자, 이거 보면 we can prove 우리는 탐색합니다. A difficult to reach place with its extending end라고 알아보는데 자 지금 하이픈 연결되면 한 단어 정도로 봐주시면 되고 단어 모두 짬뽕해가지고 해석하시면 됩니다. Difficult to reach place 어떤 뜻으로 사용됐을까요? Difficult to reach. 도달하기 어려운. 도달하기 어려운 지역을 탐색할 수 있습니다. 머리를 가진 채로 with its extended end 그 길어진 끝으로. 이 길어진 끝 누군데? 스크류드라이버야. 스크류드라이버. 오케이, 스크류드라이버야. And comprehend 이해합니다. While we are exploring 우리가 탐색하고 있는 지역을 이해합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스크류드라이버를 짚고 여기. 밑에를 조금 그 소파 밑에를 탐색하고 있다라고 써. 그럼 여기 뭔가 걸린다라는 느낌도 다 들리지. 그럼 스크류 드라이버를 지금 뭘로 쓰고 있다라는 말일까? 나의 신체 일부. 나의 신체 일부로 쓰고 있다라는 말. 그럼 정답 몇 번 나오겠습니까, 5번. 5번이야. 오케이. 자, 근데 여기까지 솔직히 못 읽을 수 있으면 여기까지 솔직히 못 읽을 수가 있고 네, 단서 하나만 더 쳐서 다음 걸로 넘어가 볼게요. 그 단서 어딨어? 아, 여기 한 번만 더 보자. 여기서 똑같이 we take into account처럼 우리는 또 뭐 합니다 근데 개별적인 일로 그것을 받아들입니다 라고 해서 개별적인 일로. 왜? 누가 내 차 때리면 나를 때린 걸로 간주한다라는 거거든. 오케이? 그럼 그 차도 뭐다? 나의 신체 일부로 보겠다라는 거야. 오케이? 단서 여기 들어왔습니다. 나의 신체로 신체 일부로 판단하는 것이다. 오케이? 그러면 우리가 무언가를 집어서 행동을 하고 있으면은 신체 일부로서 판단한다라는 도구를 사용할 때 이해됐습니까? 저희 분필로서 글을 쓰고 있고 이제 칠판을 느끼고 있는데 칠판의 촉감 있을 리가 만무하잖아요. 근데 나는 마치 내 손으로 칠판을 느끼는 것처럼 느끼고 있다라는 거야. 이해됐습니까? 다음 넘어가겠습니다. 한 질문 더 읽고 마무리합시다. 7번. 얘는 좀 쉽네요. 무지성을 밑줄 그어 읽어지냐고.
딱히 어휘력 안 되는 풀 수가 없어. 송주야, 전 빼는 데 얼마 들었어? 10,000원이면 된 것 같아. 나도 전 빼야 돼. 코도 세워야 돼. 네요. 어? 네요. 아, 쌤 친구들은 다 성형인데 나오면 돼. 아니, 코도 단만 빼놓고 다 그렇게 했지? 이러니까 4등급 나오지. 남은 하나가. 차이. 근데 이거는 그 소거법으로 풀어야 돼. 어떤 것들이 어떤 뜻이? 중요사. 중요사. 계산을 계산할 거지. 개 없다. 없다 지금. 문제를 모르는 다음 보자. 자, role of science can sometimes overstate the 과학의 역할은 때때로 과장될 수 있습니다. 여기. 이과쟁이들, 문과쟁이. 이거 쌤이랑 말이 통하잖아. 이과쟁이는 말이 안 통하잖아. 자, 과학의 역할은 과장될 수 있습니다. With its advocate, slipping into the scientism 이렇게 말하는데, with 목적어 분사구문이야. With 목적어 분사구문. 뭐 하는 채로 그것의 추종자들이 slipping into scientism. 과학 만능주의로 빠지게 되면서 네, 옹호자들이 과학 만능주의에 빠지게 되면서 누구요? STJ 친구들 과학 만능주의 눈에 보이는 것만 믿고 이런 친구들 맞나요? 아 성준의 MBTI가 뭐죠? 저 INFJ. INFJ. 내 마음 알아줘 이거. 과학 만능주의는 관점입니다. 뭐 하는 관점? 과학적인 설명, 현실에 대한 과학 설명이 유일한 진실이다. 라고 하는 그러한 관점입니다. 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오케이. 저 대신 동격입니다. 자, 그럼 여기 지금 일단은 과학 만능주의다. 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과학 만능주의. 과학 만능주의에 따르면 과학만이 진실이다. 라고 하는 거 알았어. 내가 알면서 못 풀 수밖에 없는 것은 어휘의 장벽이었다. 어휘의 장벽. 내용들을 다 파악하셨잖아요. 그렇지? 우리 황혜림도 파악하신 거 맞죠? 예. 자, with the advance of science, 과학의 발전에 따라 there has been a tendency to slip into scientism. 과학 만능주의에 빠져드는 경향성이 있었고 and assume that 대디아라고 지금 뭐 하는 경향성이 있었냐면 any factual claim 어떠한 과학적 주장도 can be authenticated if and only if the term scientific can correctly be ascribed to it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자, 과학적 사실이 authenticated라고 하고 있어. authentic 우리 작년 단어인데 authentic 무슨 말이야? authentic 사실. 응? authentic, 진짜의, 사실의 이런 뜻이었잖아. authenticate는 무슨 말일까? authenticate. 약간, 진실. 진실로 입증되다, 이 말이야. 진실로 입증될 수 있다라고 믿는 것입니다.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해 됐나요? if and only는 그런 경우에만. 자, if the term 과학적이라고 하는 것이 속하는 것으로 여겨졌을 때 그럼 다시 말해서 앞 문장 그냥 반복해주고 있어. 과학 만능주의라고 하는 것은
과학만능주의라고 하는 것은 과학적이다라는 말이 있어야만이 진짜로 입증된다라는 말이에요. 이해됐습니까? 오케이. 그러면 여러 가지 과학적 가설이 있지만 이 가설로만 치부될 수 있는 건 뭐? 과학적으로 입증이 안 되기 때문에. 그래서 눈으로 보이는 현상이지만 그것은 미스터리일 것이다, 착각일 것이다, 착시일 것이다, 이렇게 설명하려는 것이 과학만능주의에 해당하겠습니다. 오케이. 그래서 쌤, 과학만능주의 중에 가장 대표적인 말, 귀신의 존재가 있습니까? 지구는 이제 은하에서 엄청 빠른 속도로 가고 있는데 귀신을 만났을 때 물어볼 것은 어떻게 좌표계를, 지평 좌표계를 어떻게 고정하셨습니까? 그 과학만능주의거든. 선생님 제일 싫어하는 말. 뭔 소리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 지구라는 공간이 이동하고 있잖아. 은하계에서 우리가 느끼지 못하지만 태양을 따라서 태양이 은하를 공전하듯이 지구 엄청 빠른 속도로 이동하고 있어요, 위치가. 근데 그 귀신이라는 존재는 우리보다 한 차원 높은 존재라고 한들 귀신이 존재하려면 걔도 지구를 따라서 이동해야 돼. 근데 그는 그 귀신이라는 사람은 중력의 영향을 안 받으니까 그 귀신이라는 존재가 정말 빠른 속도로 지구랑 똑같이 움직여야 된다는 거야. 그럼 그 귀신한테 물어봐야 되는 것은 어떻게 지금 고정을 해놨냐, 너의 위치. 과학만능주의적 사람입니다. 왜? 지금 이걸 설명하고 접받은 게 어이가 없나요? 자, 그래서 the consequence, 결과는 is that 대비아입니다 라고 얘기하는데 비과학적인 접근, 현실에 대한 비과학적인 접근은 자, 이렇게 해서 배시형 대화를 무시해 주시고 비과학적인 접근은 may become rather 어떻게 해서 이름 지어질 것이다. 단순히 주관적인 것으로, 단순히 주관적인 것으로. 그리고 여기 리을이야. 자, 주관적이라고 하는 건 과학적 입장에서 좋아요, 안 좋아요? 안 좋아. 안 좋지. 그럼 마이너스나 함수가 이쪽에 들어가는 건 플러스야. 오케이. 왜? 그래야 마이너스로 유지시켜 줄 테니까요. 오케이. 대열포가 순점이잖아. 순점이잖아. 그래서, 이 주관적이다 라는 말과 똑같이 넣으려면 마이너스 플러스에서 마이너스 유지시켜줘야 됩니다. 알겠지? 자, 마이너스, 플러스에 해당하는 단어 찾아주시면 되는데 여기서 그런 그나마 오답으로 고를 만한 게 얘밖에 없어요. Variation. 왜냐? Question, 의문. 마이너스, 의문. 오케이. 그 다음에 Account, 몰라. Controversy, 문제. 마이너스입니다. Bias, 편견. 마이너스입니다. 그러니까 이 3번 중에 하나 골라주시면 됩니다. 오케이. 근데 과학에서 변형이 거의 없다라고 하는 말은 변형이 거의 없다라는 말은 뭐 객관성을 띠고 있다라는 거죠. 그럼 아 얘도 아니구나 하면 얘를 모를 수밖에 없는 거야. 어카운트라는 것의 뜻을 모른다. 이렇게 소거법으로밖에 풀 수가 없습니다. 그냥 어카운트 여기서는 중요성이다. 중요성. 자, 그래서 이제 무언가 계속 과학적이지 않은 것은 중요하지 않은 것으로 치부되고 있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나라 특히 과학만능주의에 많이 빠져 있죠. 그래서 인문학을 던지고 인문학을 던져서 굉장히 천박한 사회가 되어가고 있다. 아주 천박스러워 죽겠어. 네, 덧붙여도 됩니다. 자, 근데 우리 저기 뭐야? 클리닉 가져오셨나요? 자, 지금 클리닉 가져오셨나요? 오늘 가져오기로 했는데. 전 잘 모르겠어요. 그리고 나머지는 오늘 검사 안 해도 되죠? 네. 왜? 왜요? 오늘 다 검사했네. 아니, 나 임차권은 오늘 가져와야 돼. 네? 임차권. 저 목요일. 아니야, 너 화요일이었을 때. 다음 주까지 가져와야 했어, 화요일. 예? 저 목요일까지였는데 너 안 가져와서 화요일까지. 저 아니에요, 그거. 너 맞아요, 너 여기 체크돼 있잖아. 전 목요일날 맡았는데 왜 저요? 너 목요일날 했다고? 예. 거짓말 치네. 아니, 저 애들 할 때 다 같이 했는데. 아, 진짜 했어? 제가 좀 안 했던 것 같은데. 어? 그때 13번까지 했어요. 그때 제가 13번까지 했어요. 아, 너가 걸 했고, 얘가 다 했고. 아, 전 다 하진 않았어요.
그럼 그거 회복이잖아 그러면. 어. 아, 뭐야 이거? 왜 안 꺼졌어?